서비스 영상. 네. 컬러 지우실 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색깔 컬러가 진한 컬러들이 되게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이때 솜을 4등분 하셔서 이렇게 위에다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나면 조금 부를 시간이 필요해요. 이 리무버를 손톱이 쪽쪽 빨아먹거든요. 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이따 보면 이게 건조해져서 마르면 리무버를 적셔서, 네, 적셔서 다시 위에다가 적십니다. 이걸. 저희 회원들은 뭐 위에다가 탑코트를 여기 올 때까지 2주 동안 한 5번 정도는 바르시기 때문에 이게 젤인지 컬러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일반 컬러도. 이렇게 해서 적셔주시면서 안 닦일 때는 더 한 번 더 적셔주시고요. 양쪽에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네, 빨간색이나 검정색은 비벼주시면 안 돼요. 비비면 여기 양쪽에 살들에 묻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뽑아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옆에가 지저분하지 않게 닦일 수가 있습니다. 다 자시오. 자, 이렇게 적셔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누르시면서 양쪽으로 큐티클 부분 잡아주시면서 손톱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요. 이건 벌써 굳은 거예요. 이렇게 솜이 안 나간다는 거는 굳은 거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네, 리무버를 적셔주십니다. 적셔주시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깨끗하죠? 벌써 이것도 굳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적셔주시고 리무버 적시고 훑어줍니다. 네, 깨끗하게 닦였죠? 네, 다시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 적셔주시고, 네, 엄지 커요. 한 번에 닦기 어려워요. 네, 조금 잔여물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집에서 이런 방법으로 닦으시면 솜이 한 장에 4등분이니까 한 장에다가 이것까지 하면 두 장이면 손을 다 닦으실 수가 있어요. 화장솜을. 근데 화장솜을 쓰시는 거 보니까 5장에서 10장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잘라서 적신 다음에 리무버로 충분히 이 매니큐어가 부를 수 있게끔 놔뒀다가, 네, 적셔가면서 깨끗하게 닦아내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